그 개들은 말이야 본능적으로 서열을 파악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해서 딱지가 널 무시했다는 거, 그 일리가 있는 말 같아. 네. 함부로 한 거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딱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 확인해봐. 딱지. 와, 진짜 신기하다. 얘 나만 보면 난리쳤었는데. 앞으로 딱지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딱지가 네 물건에 심술 부리는 일도 없을 거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유니폼도 교체해. 정말요? 찢어진 걸 입을 순 없잖아. 게다가 너무 아웃 오브 패션이야. 뭐 실용적이긴 한데 우리 집 품위하고는 좀 안 맞아. 맞아요. 게다가 또 저번에 입었던 그 꽉 막힌 블라우스와 짧은 치마도 NG야. 너무 실용적이지가 못해. 그럼 뭘 입는 게 좋을까요? 단순, 실용, 평범, 튀지 않게. 네. 회장님은요, 가끔 사람 마음을 귀신처럼 알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네. 그 몸빼바지, 그 제가 얼마나 입기 싫었는데요. 그리고 그 스커트랑 블라우스도 진짜 싫었어요. 싫은데 왜 입었어? 그게 그 싫었다기보다 단정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불편했다? 어쨌든 유니폼은 꼭 바꾸고 싶었단 그런 얘기예요. 전 그럼 쉬겠습니다. 쟤 갑자기 왜 저래? 내가 뭘 어쨌다고. 뭘 봐? 다 너 때문이야. 멈추게. 거짓말.
잊을 줄 알았는데 사랑해요 그대만 사랑해요 한 사람만 사랑해요 나를 울리지만 웃어주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관심 없어도 주무셨어요? 최대한 단순, 실용, 평범한 옷으로 입었습니다. 유니폼. 그럼 맛있게 드세요. 앉아. 어젯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어제 일이요? 어제 무슨 일? 야, 너 내 숭 안 어울려. 아, 그 어제 밤에 그 입술이 그 그 일은 그 딱지와의 불화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위해서 그 회장님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딱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연구 실행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네. 그럼요. 근데 왜 날 못 쳐다보지? 쳐다보는데요. 오늘 아침 내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제 저녁 어느 시점부터 넌 날 5초 이상 못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난 혹시라도 내가 어젯밤 그 일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개인적인 관점이라니요. 정말 아니야? 그럼요. 당근 아니죠. 근데 왜 날 못 쳐다봐? 못 보긴요. 이렇게 똑바로 보는데. 하나, 둘, 셋. 그거 봐. 3초 이상 못 보잖아. 그건 갑자기 숫자를 세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래? 그럼 다시 해. 하나, 둘, 셋. 깡통. 그 일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건 넌센스야. 어젯밤 그 일은 네가 이 가사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특단의 조치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원래 눈싸움에 좀 약하거든요. 좋아. 이번엔 다른 말 하기 없기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봐요. 개인적인 관점 아니잖아요. 이제 거의 모습 갖춘 것 같은데? 마무리만 정리하면 되니까 예정된 날짜에 오픈하는 거 문제 없을 거야. 난 그만 가볼게. 여기까지 왔는데 점심이라도 먹고. 사무실 들어가 봐야 돼. 아직도 안 왔니? 그 일 때문에? 하여간 한번 삐지면 오래 가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일은 네가 저질러놓고 항상 남 탓만 하는 넌 안 지긋지긋한 줄 알아? 야, 네가 100번 잘못한 거야. 100번 치졸한 거고. 앉아요. 바쁜데 불러낸 거 아니에요? 예, 좀 회장님 회의가 다 끝나갈 시간이 돼서 좀 여유가 없긴 해요. 그럼 용건만 빨리 얘기할게요. 사과하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 사과요? 그날 미미랑 살짝 트러블이 있었는데 불똥이 엉뚱하게 다란 씨한테 튄 거예요.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마음 많이 상했죠? 사실 저도 좀 이상했죠. 뭐 왜 그런 걸 직접 전해주려고 한 건지. 우편물 정리하다가 선우 씨 이름 봤는데 다음에 만나면 전해줘야지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저 혼자 선우 씨랑 엄청 친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바한 거죠 뭐. 친밀하게 생각해줘서 난 좋은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네? 선우 씨 참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친절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다정도 병이라는 말 아세요? 너무 다정한 것도 나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란 씨. 홍미미 씨도 선우 씨 그런 거 아니까 그랬을 거예요. 저야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도 좀 상했지만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홍미미 씨 이해가 가요. 내가 문제였네요. 원래 항상 문제는 남자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혹시라도 저를 마주치기 싫다거나 피하시는 건 아니겠죠? 왜요? 선우 씨랑 저랑 무슨 사이라고? 이번엔 제가 오버했나요? 은근 왕자병도 있으시네요. 회장님, 지난번에 미미 편으로 전해드린 자료 보셨나 해서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보셨다면 벌써 저한테 연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토록 관심 있어 할 내용이라는 건가요? 실망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쁘신 건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러죠. 그럼 전 이만. 또 봐요. 아, 저기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 회장님도 마침 회의 중이시고 짬도 잠깐 나고 해서. 아, 왜 말이 길어지는 거야 윤달아. 네가 뭘 잘못했다고. 뭐가 찔려서. 차은 소리 고소를 한다고? 모두 다 제 불찰입니다. 지난번 모델 선정 취소 건에 대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요구가 뭐야?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회장님. 원하는 게 없답니다. AMB 호텔 모델 외에는 아무것도요. 게다가 조금 전 T
디스포츠 한상욱 기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찬솔이라는 신인 모델과 마이탁 회장과는 무슨 관계냐고 꼬치꼬치 묻는데 기자? 다 재불찰입니다. 제가 그때 찬솔 씨를 모델로 뽑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죽일 놈입니다, 회장님. 칠등이 반푼 맹구 땡신이보다도 못한 놈입니다, 회장님. 방국봉. 예, 회장님. 시끄러. 예. 찬솔한테 연락해. 내가 보잔다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떡값이 이렇게 비싸? 그냥 겉만 번지르르 했지 맞대가리도 없을 거라면서. 아유 정말. 아니지,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지. 잘 보이려고 별 알랑방귀를 다 끼고 있구만. 뭐예요? 알랑방귀? 그것도 하나 쓸데없는 헛방귀. 아, 인탁이 엄마 온 게 뭐가 그리 경사라고 떡을 돌려요, 돌리길. 아, 그런다고 인탁이 그놈한테 무슨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아. 아, 당신은 자존심도 없냐고. 그래요, 나 자존심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콩고물 한번 제대로 받아낼 겁니다. 왜? 우리 인걸이 유학 보내려면 콩고물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인걸이 곧 제대하는 거 알기나 해요? 아, 그럼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인걸이 미래는 걱정도 안 됩니까? 아이고, 가뜩이나 공부에 뜻이 없는 애. 아, 걔 뭐 유학 보낸다고 뭐가 달라질 거. 아이고. 그러니까 더욱더 보내야죠. 남들만큼 배운 애비 인생도 이렇게 찌질한데 못 배운 아들 인생은 오죽하려고요. 난 끝까지 인탁이한테 부빌 겁니다. 왜? 우리 인거리를 위해서. 네? MB 호텔 비서실? 네, 그래요. 알겠어요. 응? 살다 보니 참. 무슨 전화인데 그래요? 인터이가 날더러 회의실로 좀 나와달라네요? 무슨 일이지? MB 호텔 회의실에서 내가 무슨 회의를 하나? 에? 인타가? 마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왜 날더러 회의실로 다 오라고 하고? 왜, 누구 뭐 중요한 손님이라도 오시나? 왔습니다. 창수 씨가 왔습니다. 어머, 아니 진짜 쟤.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오빠. 오빠한테 부탁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모이게 해달라고. 고속권으로 얘기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뭐야? 오빠랑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자리하고 싶었거든. 좁은 호텔방에서 오빠랑만 단 둘이 숨어서 만나는 거. 은솔이 더 이상 싫으니까. 특히 오빠 가족, 작은 어머니도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니네. 아, 그럼 이번 고소권에 대한 우리 쪽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솔 형은 두 차례의 미팅과 오디션을 통해 AMB 호텔 모델로 선발되었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모델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예계 데뷔를 앞두고 있던 차은솔 양에게 이번 사태는 미래 활동에 치명적인 데미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은솔 양을 A&B 호텔 모델로 복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적당한 보상은 고려해볼 수 있죠.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게 차은솔 양이 원하는 건 오로지 모델 복귀뿐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은솔이가 오빠 애인하는 거.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는 진짜 애인. 거절한다면? A&B 호텔 모델? 그것도 안 된다면? 폭로할 거야. 지난 6개월 동안 오빠랑 만나면서 있었던 일 여기 다 기록돼 있거든? 사진, 동영상, 기타 등등 전부 다 폭로할 거야. 동영상이라면은 요즘 유행한다는 그 난 네 애인이 될 수 없어. 왜? 넌 너무 어리고 난 도둑놈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 은솔이 더 이상 어린애 아니야. 널 모델로 복귀시킬 수도 없어. 왜? A&B 호텔은 내 개인 소유물이 아니야. 내 개인적인 문제로 7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를 담보잡힐 순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폭로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폭로해. 은솔이한테 저렇게 폭로를 하면은 우리 호텔, 그러니까 치명적인 만천하에. 네가 지켰어? 예. 지킨 건 난데 네가 왜 똥줄이 타는데? 아니, 저야 그 회장님을 제 자신처럼. 강 팀장한테 연락해. 나 좀 보자고. 예. 야, 저 태연자 약하면 역시 카리스마. 어리고 예쁜 여자가 달려든다. 남자는 통한다. 마인탁은 남자다. 한데 찬술 이렇게 허를 찌를 줄이야. 도둑놈? 엔조이. 도둑놈 엔조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누가 그래요? 오빠랑 나랑 사귄다고. 바로 가! 회장님이 도둑놈 되기 싫다고 한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왜? 왜 새삼 도둑놈 운운하냐는 거죠. 하 실장님 말대로라면 차한솔과 회장님은 엔조이 관계고, 그렇다면 도둑놈은 벌써 대구도 남았을 텐데 왜 세상! 세상 만천하에 도둑놈 되긴 싫은 거지 공식적으로다가. 아니 이 비상사태에 왜 그런 쓸데없는 게 궁금할까? 아니 난 그게 정말 이상해서. 본인 차한솔에 비해 경쟁력 확 떨어지는 거 모르는 건 아니죠? 본인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여자가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본인의 무기는 뭐죠? 글쎄요. 성숙미? 아무래도 나사가 풀렸어. 전 남친이 돈 갚아준다는 말에 한참은 풀렸어. 계약은 충실히 이행할 거라니까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 윤다란을 특화시킬 방법은
전에 말했던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이에요. 회장님, 어머니. 하실장님, 저 주말까지 일하면 죽어요. 경쟁력 없으면 힘이라도 쓰는 수밖에. 당신이 가진 게 이 일 잘하는 팔, 근육밖에 없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어머니랑 헤어지고 1년이 넘도록 실어증이 걸렸었대요, 회장님. 정말요? 혼의 자식으로 태어나 8살이 되도록 친아버지한테 인정 한번 못 받았고요. 회장님 어머니는 그때까지 회장님의 전부, 유일한 세계였던 거죠. 고된 노동의 시간이 이어지겠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해봐요. 어머니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무엇이 관광단지 추진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 국제차이도 시선정권은 어떻게 된 거야? 한국당 한태선 의원 쪽으로 직접 줄을 대본 결과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6개월 동안 무원시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김학평이라는 인물이 지난 7월부터 무원시 해인마을 땅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데 현재는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학평. 김학평이 누구야? A호텔이 내세운 대리인입니다. 아마도 A호텔 측에서 미리 개발 계획을 입수하고 토지 매입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이 재밌게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런 극비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 흥미로우실 거라고. 상당히 고급 정보던데 어떻게 알았죠? 식당 개업하는 것만 보셔서 잊으셨나 본데, 제 원래 소속은 국내 최대 컨설팅 업체인 AC 코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쪽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쪽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정보를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회장님이 필요로 하는 정보니까요. 내가 필요로 하면 간이라도 빼줄 생각인가요? 가능하다면요. 전 회장님께 잘 보이고 싶거든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간이라도 빼줄 듯 달려드는 사람이 간혹 있지요. 김선호 씨도 그들과 비슷한 분류로 분류를 해도 될까 모르겠네. 저라고 뭐 다를 게 있으라고요. 솔직한 건 마음에 드네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개발 정보는 흥미로운데 직접 수소문 해보니 이미 A호텔에서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던데, 설마 전혀 모르고 준 정보는 아닐 테고. 토지 매입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릴 수 있나요? 공사 시작 전까지 확실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내가 그 말을 믿어야 되는 이유, 증거, 근거 셋 중 하나라도 있습니까? 며칠만 시간을 좀 주시죠. 이유, 증거, 근거 셋 모두 보여드리죠. 무원시 주민 설명회 날짜 잡혔나요? 결과 보고 나오는 대로 나한테 알려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까까. 네? 까까. 어떡하나? 까까를 안 가지고 왔네.